스님은 결과부자였어요? 그러면은 저 뒷방석 별로 필요 없을 텐데? 두 겹이나? 네, 얇게 해야지. 결과부자 할때 뒷방석을 하고 하나요, 스님이 보통? 얇게. 이것도 좀 두꺼울 수 있는데. 있는 게 괜찮아요. 스님은 자세 어제 내가 가르쳐 준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자세가 무너졌어. 허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대들보라고 생각해요. 이 대들보가 이렇게 숙여지면 그런 집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허리를 요가하고 운동할 때 외에는 빳빳이 세워야 돼요. 조금 더 세워봐. 자, 경행의 4단계 질문해 보세요. 집중이 상중하. 집중이 가장 지금까지 한 중에서 4단계가 잘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집중이 지금까지 한 중에서 가장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집중이 중간 정도 된다. 내리시고, 자, 집중이 가장 안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흡이 연결이 안 되면 놓아버리세요. 호흡은 놓아버리고, 집중이 먼저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보트에, 사람을 다못 건지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족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릴 때 이것저것 다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해요. 호흡을 같이 섞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정에 들기가 좋기 때문에 호흡을 섞으란 것이고, 원래는 초보자에게 호흡하고 같이 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호흡하고 같이 하면 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흡이 지장을 준다. 알았죠? 놓아버려야 돼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아,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늘주스님, 뭐가? 망상이 자꾸 망상.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망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자, 망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집념과 분념이에요. 분념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제도, 그저께도, 그 다음에 한달 전에도 어떠한 하나의 대상과 함께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은 집념에 속해요. 집념이 더 많았어요? 분념이 더 많았어요? 어떤 지속적인 똑같은 것에 대한 생각, 아니면은 이것저것 흘러가는 구름처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 이것저것 흘러가는. 그거 더 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념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분념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뜸이에요. 아, 들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기운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들뜸을 어제 설명을 할때 여기를 전중으로 하고
기운이 위로 올라오면 들뜸이 생겨요. 자,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경영을 할 때 발바닥에 가 있어야 돼요. 발바닥에 대한 집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명상을 할 때 장애를 만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두뇌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수행을 못한다라는 말이 예전에 좀 있었죠. 그게 학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의 느낌에 대해서 완벽한 집중을 이뤄야 돼요. 발바닥의 느낌. 그리고 의무감, 책임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 집중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둬야 되니까 마음에 들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들뜸과 혼침 이 두 개가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바로 집중하는데. 그래서 혼침이 생겼어도 경행을 할 때 혼침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잠자고 마음은 깨어있는 것, 이것이 삼매예요. 그런데 혼침은 몸이 자는 거예요, 마음이 자는 거예요? 몸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재워놓고 시체를 걸어가게 해. 그러면은 반 그 가수면 상태가 되어요. 강시처럼 가수면 상태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몸이 잠잘 때 이것저것 망상이 안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재워놓고 걸어가게. 그래서 오늘부터는 좌선을 할 때 혼침을 알아차리다가 알아차려지지 않고 계속 혼침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은 조용히 일어나서 강시처럼 걸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그러면서 발바닥에 집중을 완전히 해야 돼요. 원래 이 4단계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상태예요. 호흡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게 되면 발바닥을 4단계처럼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삼매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행복감이 물밀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마음이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들뜸을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경험했던 것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표상을 받고 표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즐겁거나 안 좋은 느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어떤 중생들이 잘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은 상에 속해요. 그래서 판단작용은 전부 다 생각하고 연결되는데 이 판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나를 해를 끼친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해관계의 판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 저 사람은 나는 어떤 생각이 아까 떠올랐냐면 내가 5년 동안 여기 살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템플 관장 팀장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소홀하다. 왜냐하면 늘 팀장이나 관장이 때때로 와서 사진도 찍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챙겨보는데 요 팀장 관장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코빼기도 안 비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어디에 속해요? 오온 가운데 판단에 속해요. 이 판단 사람마다 일생을 닦아온 거라서 쉽게 안 다스려져요. 자,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판단,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래야만 될까? 앞으로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끝나고 난 다 한 번 다 소집해 가지고 한번 전부 다 교육을 시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해 가운데서 사해예요. 이건 사해야.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해를 닦고 있어요? 수해야. 수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돼요. 참 마음을 거짓 마음하고 분리해서 참 마음이 동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지금 이런 판단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과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차려서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려야 될 대상을 물과 우유를 갈라버리듯이 갈라버리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혜를 닦을 때는 그러한 판단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생각, 판단, 생각, 판단이라고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판단력이 강한 사람들은 집요하게 쫓아가야 돼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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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그게 올라오면 올수록 더욱 강하고 길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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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이렇차려야 돼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생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휘몰아쳐 올 거예요. 휘몰아쳐 올 때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대상화해야 돼요. 자, 그래서 느낌에 대한 생각 혹은 지금 현재 몸에 있는 느낌, 이 느낌을 현재 있는 느낌은 수가 되지만 과거의 느낌을 떠올리면은 수에 해당하겠어요? 상에 해당하겠어요? 에? 크게 얘기해 봐. 어? 아주 쉽게 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의 느낌을 기억하면은 상에 돼요. 지금 현재 몸에 있는 느낌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 상, 생각으로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와 상, 그것을 위주로 이제 오늘은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 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좋아한 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생각, 싫어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들뜸에서 일어나는 분념들, 이 들뜸은 대상에 대한 집중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혼침,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 이 생각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좌선을 하게 되는데, 좌선을 할 때 단전에 느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어제 설명했던 코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수화풍 4대를 쌍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칠음과 부드러움, 그리고 촉촉함과 건조함, 따뜻함과 차가움. 자, 그런데 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전혀 다른 방향이 느껴질 수 있어요. 차가움, 그 다음에 나아갈 때는 부드러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쌍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덟 가지 혹은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일곱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촉촉한 거나 건조한 것이, 혹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따뜻함과 차가움이 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되, 그러나 잘 알아차려지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전의 알아차림을 아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세요. 자, 숨을 내쉬면서 배가 쪼그라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세요. 느끼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해 주세요. 사실 숨 쉬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숨 쉬는 그 피곤한 일을 잠깐 멈춰줘요. 자, 숨이 급해지면 다시 숨을 들이키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배의 느낌을 지켜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배에 꺼진 모습을 보고 느끼고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자, 다시 휴식.
집중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어서서 지금 산매락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도저히 힘들다.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어나서 경행으로 들어갔어요. 자, 바로 뒤로 돌아서서 저쪽을 향해서 경연을 해주세요. 방석을 마지막 줄 치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예진 스님은 이 앞으로 좀 나와줬어요. 자, 시작합니다.